인사해야지. 안녕하세요 하세요. 네, 직관에서 지금 시청 중이시라고 합니다. 오늘 바닥전세 뜨잖아? 실시간 용돈 50만원 왔나? 알았지? 응원해야 돼. 뭔 말인지 알아? 아 까비. 아니요. 어? 걸렸다. 제발 전설. 여보! 50만원 가져와! 이거 약속이니까 바로 줄게요! 실시간 50만원! 50만원 벌었어! 하이파이브! 이 정도면 리모컨 아니냐? 민재야, 얼마 주라고? 100만원! 너 삼촌한테 너 카톡할 때마다 얼마씩 달라고 그래? 200만원! 아, 3천만원! 자, 소리가 대표자로 받아! 왜 누구한테 가? 그 노수에 내 손으로 맡아줄게. 이걸 맡아준 거 준다고 이거. 아유 진짜 삼촌이 뭐라고 했어? 절대 엄마가 돈 주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? 어? 외숙모가 맡아준다고 하는데 갑자기 그 뭐냐 외숙모한테 줘버리면 어떻게 하냐 소라. 그러게. 뭐 신화 도전 한 번만 해보자. 오늘 조카들까지 있고 한데 이거 신화 뜰 것 같아 느낌이. 이거 신화 뜨면 얼마인지 알아? 3억. 지금 뭐냐 의사님이 누구지 여기서? 의사님 의사 되실 분. 의사 되면 어떻게 한다, 삼촌이? 술 먹는다고? 쓴다고 하지 않았어? 삼촌이 돈 많이 벌어가지고 병원 해줘야 되잖아. 전설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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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! 제발. 아. 정신 연령이 비슷하다고요? 조카들 만나면 좀 어려지긴 합니다, 제가. 소가금이 뭔지 알아? 모르지? 소가금이란 과금이 뭐냐면 돈 쓰는 거야, 게임에. 이게 전문용어로 과금이라고 그래. 이제 할머니가 먹 키워, 소. 그 삼촌은 좀 돈 없고 하면은 할머니한테 소 팔아가지고 과금하거든. 그래서 그게 소과금. 삼촌 미안하다. 다 어차피 크는 과정에서 다 아는 것들이라. 네, 주무세요. 삼촌들한테 인사하고 가야지. 배꼽 인사. 인사. 문 닫고 가버려. 문 닫아버려. 문 닫아버려. 빅보스 좆대꽤! 좆대라고? 야 이 새끼가 이거 말이야. 빅보스 뭐 좆대. 소리야! 왜? 아 살짝 깜짝 놀랐잖아. 아이 깜짝이야. 제발. 그렇지. 네, 지금 8번 도전 했고요. 이제 9번째 도전입니다. 자, 확률은 10%. 뜨냐 마냐 갑니다. 뜰 때 뜬다. 될 때 된다. 이게 바로 뭐냐? 전문용어로 될놈 될. 갑니다. 와 이거 뽑는데 하나 뽑는데 3억이야 3억 2억에 3억 그지? 아 진짜 신화 변신 이거 추가 이거 해가지고 이제 나올 때 됐다 하나 더 내주십시오. 이거 한 번만 더 돌리면 무조건 이거라는 거지 형들. 이거 변신 불신화. 자 바로 확정합니다. 특기 시종성 속도 4% 무기 공격력 3 최종 피해 증폭 3% 피해 감소 무시 3 명중 5 근거리 명중 8 그 다음에 HP 1000 방어력 2에 근거리 원거리 마법 방어력 5C 올라갔고요. 근거리 원거리 마법 피해 감소 3 HP 회복 3 MP 회복 3 상태 이상 시간 증가율 1 또 있어요. 화상 격중 1%와 약화 시간 증가율 1%까지. 자 이름으로써 불성의가 되었습니다. 좋았어. 불도구 잘 들어! 너는 디저스! 9월달만 대박!